안녕하세요. 11월 9일 아침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상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몹시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하늘이 노래지고 짜증을 내는 제 입장에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40일 밤낮을 굶주린 예수께 마귀가 접근합니다. 이 마귀는 누구든 거절하기 힘든 유혹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몹시 시작했던 예수님에게 이 말은 매우 절박하면서도 정당한 요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마귀가 예수님의 현재 상황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정말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마귀는 매우 교활하고 적절하게 절박한 예수에게 절절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덥적 받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를 유혹한 것입니다. 이 유혹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마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쓰여 있다 라고 응대하십니다. 그래도 포기 못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고 성경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3대 0으로 마귀에게 이기신 것이죠. 어찌 보면 통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림이나 아니면 익히 들었던 뭐뱀 징그러운 짐승, 머리에 무시무시한 뭐 뿔을 달고 붉은 얼굴로 하고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런 괴물, 아니면 귀신,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왔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나 마귀인데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마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마귀는 매우 유혹적인 모습으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런 매력적인 말솜씨와 논리를 가지고 좋은 매너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주 매혹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매혹적으로 다가온 마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배고프지? 그럼 빵 만들어서 먹어봐. 이거 할수 있잖아?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저 화려한 권세들, 저것들 다 영광들 다 보이지? 이거 다내 거다? 아주 잠깐, 조금이면 돼. 그러면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네거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위험한 순간에도 너를 지켜주지 않겠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말이죠. 얼마나 매력적이고, 매너 있나요? 2000년 전에 예수께 다가왔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혐오스러운 뱀처럼, 아까 징그러운 짐승처럼, 머리에 무시무시한 뿔을 달고 붉은 얼굴을 한 위협적인 괴물과처럼, 아니 귀신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처럼 그렇게 매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 죄인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집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소유의 문제,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문제, 우리가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또 없어서는 안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매혹적으로 유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뒤쳐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그래 다른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더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그래 더 욕심내게, 더 높이 올라갈 것처럼, 그래 더 내가 높아지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말이죠. 이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욕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 여전히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들을, 그 앞에 놓여진 그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예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시험, 모든 유혹들을 이기신 그 예수의 가지에 붙어서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힘들지만 이겨나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 그 말씀, 주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마귀들의 유혹 앞에, 매혹적인 그 매너 앞에 우리는 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귀가 주는 유혹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이겨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금 꽃이 흐렸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